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획을 먼저 끄겠습니다. 360도 방향 바꿔서 꺾은 다음에 쭉 가서 360도 뒤로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기역자를 설명하면 뒷부분의 각도를 조금씩 줄여 보겠습니다. 자, 310도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여 봅시다. 자, 한 30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5도 하면 푸세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45도. 그 다음에 60도는 이래 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도는 한 요정도 정도 되겠죠. 75도입니다. 자, 이번에 90도 들어갑니다. 90도는 이렇게 가서 붓의 상태가 이렇게 비틀어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내리꺾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역시 뒤로 돌아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자, 기본의 내리꺾기를 먼저 꺾겠습니다. 360도 방향 전환입니다. 자, 이 각도를 조금씩 차이내 보겠습니다. 와서, 자, 10도,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30도입니다. 30도,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45도, 요 정도 되겠죠? 60도, 요렇게 되겠죠? 75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완전히 90도를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90도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는 역시 360도로 방향 전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니은 360도 내리꺾기 90도 절, 끝에는 360도 절 해서 니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원리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체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